모두들 덜하입니다. 마침 또 잘 어울리는 뉴스예요, 페령이랑. 어, 그러네요. 네, 정리언니가 국립극장에서 창극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야, 창극이라 하면? 창극이라 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식의 오페라라고 해야 되나? 그죠. 네, 한국 전통 오페라. 그렇죠. 네, 이게 정년이는 국극을 다루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극은 맥이 끊겼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창극은 남아 있고, 네네네. 그래서 국립극장이 그거를 이제 작품들을 엄선해서 짧게 짧게 여러 작품을 보여주거든요, 1년 동안.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그 1년의 중반이 지나가면 7월쯤에 발표를 해요, 항상. 근데 그거를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레퍼토리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레퍼토리를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정년이가 가장 먼저 소개됐습니다. 아, 너무 좋다. 창극의 창은 노래할 창이잖아요. 그 노래가 있는 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오페라 뮤지컬 같은 느낌인데 정년이라는 작품의 소재랑도 딱 맞기 때문에 딱 맞죠. 작품 자체가 너무 수작 명작인데 이게 뭔가 다른 형식으로 이식된다면 역시 국립극장 클래스는 돼야지 않나? 그쵸.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근데 국립극장에서 하니까 네네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네, 뭔가 오픈런으로 영원히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그렇게는 안 돼요. 잠깐 열었다 닫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러 작품을 많이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국립극장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남인우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대요. 네. 남인우 감독님은 약간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연극이나 이런 형식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자람 씨가 음악 감독을 맡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진짜 저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숙한 이름이죠. 음악을 찾아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자람 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국악 쪽을 하시다가 맞아요. 대중음악 쪽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아마도 이자람 밴드. 네. 그 이름 생긴 것도 해외 나가야 되는데 밴드 이름이 뭐냐? 메이비 이자람 밴드라고 했다가 아마도 이자람 밴드가 됐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악도 좋지만 워낙 네. 그분 본인이 매력적인 분이어가지고 네. 좀 좋아합니다. 노래 중에 빈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 제가 2010년대에 음악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선 노래가 이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노래는 흔치 않은데요? 네. 듣다가 와 이게 뭐지? 하고서 싶어서 멈춰섰어요. 그 진짜로? 네. 그 너무 충격받아서. 빈집? 네. 그런 노래도 뭐 있어요? 그런 지나가다가 멈춰 설 정도로 충격받은 노래. 퀸의 Save Me라는 노래를 듣고 네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는 뭐 네. 툭 치면 울죠. 근데 정말로 슬픈 감정이 막 복받쳐서 막 엉엉 울었어요. 육교 위에서. 등교하다가. 등교하다가 육교 위에서 엉엉 울었다. 네. 그런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딱히 제가 코멘트를 더하지 않겠습니다. 고등학생 때니까 네. 저가 최근에 그랬던 노래가 뉴진스의 어텐션. 듣고선 충격 먹었어요. 잠깐만 하고 다시 듣고 다시 들었던 노래가 여러분들도 뭐 지나가다가 육교 위에서 교복 입고 엉엉 울 정도의 노래가 뭐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흔치 않고요. 네. 교복이, 아무튼 이 창극 정년이는 2023년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달오름 극장에서 상연된다고 해요. 네네네. 그리고 8세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티켓 오픈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한참 남았으니까. 네네. 근데 가격은 나왔습니다. R석 5만원, S석 35,000원, A석 2만원. 아, 웹툰 작가라면 R석 보자. R석 가야죠. 근데 이게 티켓팅이 엄청 힘들 것 같은 그런 네. 예감이 벌써부터 들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 하지 말고 한 10년 해주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알석 우르르 가가지고 2관 3관 여러분 보시면 그쵸. 또 오픈런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사이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서는 댄싱 폴리스맨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곳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댄싱 폴리스맨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 춤은 네. 알리님의 춤은 정말 대단했어요.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저 그때 처음 보여줬었네 핸드폰으로. 아, 그 몸을 너무 잘 쓰시는. 알리님이라 하지 누군가 했더니 아. 그 오징어 밴드에서 알리 역을 하셨던. 오징어 게임. 그쵸. 오징어 밴드 아니고. 안우팜님 오징어 네. 오징어 게임. 네. 안우팜님의 춤은 대단하죠. 정말 대단했어요. 발리우드의 피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년이 응원합니다.